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누구처럼 자꾸 그 소리만 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배운 상식이 있는 사람은 고개 끄덕거리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인불사상,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하는 인불사상이 상당히 일반화됐어요. 그래, 불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도 그 인불사상을 아주 대서특필도 하고 많이 그 공감하는 그런 그 분위기야. 내가 인불사상이라고 하는 말 지어가지고 아주 약, 단, 찬, 불성이면, 불성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그리고, 뜬금없이 당신은 부처님 이러면 저게 돌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아,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마치 이제, 말하자면은, 세월이 걸렸고, 공을 많이 들였다는 뜻입니다. 중생 몰 재고하야. 중생이 몰 재고. 고에 몰재 빠져 있다. 고라는 게 어리석은 거죠. 뭐 그런 이치를 모르는 것을 가지고 뜻하는 것입니다. 뭐, 무슨 뭐, 병이 나서 고통받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물재고 해야 불능신 15일세. 불능신 15일세. 불능신 15일세. 그 다음에 또 그 줄하고 그 다음에 반 전체적으로 한 줄 가까이 있겠습니다. 파법 불신고로 타어 사막도 하니 아령 불설법하고 지리워 열반이라 하다가 거기까지. 파법 불신고로, 왜냐하면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 있어서 이 법을 불승,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근사잖아요.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이 법을 믿지 아니할세. 그러면은 나도 그 서울에 그 법화경 강의, 그 불교 TV에서 몇 년 전에 법화경 강의 아주 그 성황리에 그렇게 그 잘 했거든요. 거기서 늘 시종일관 이 불성을 이제 찬탄했더니 어느 날 내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아이 사람이 부처님일 수가 있나? 그래도 그렇지 않지. 연세가 나보다 상당히 많은 이들이 그렇게 법문하고 있어요. 그 평소에 이제 뭐 그 나이 많고 이제 성남만 높고 큰 스님이랑 대접만 받았지 공부는 안 한 스님이다. 내가 아는 스님인데 그가 이제 파법 불신이야. 법을 파괴하고 믿지를 아니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그 비방할 수가 있고 칭찬할 수가 있고. 바로 사람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부처의 종자거든요. 불성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무수히 많아요. 파법 불신고로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타 사막돌이니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리니 그랬어요. 사막도 지옥 아귀 축생이 사막도입니다.
육도 하면 이제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 세 개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옥, 아귀, 축생은 이제 제일 이제 나쁜 거지. 그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 말이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왜냐, 사막도에 떨어졌다가도, 비방한 것은 사막도에 떨어졌지만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그 대승 법문이 귀에 들어가서 심성을 움직이게 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 또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전할 수 있으면 자꾸 전해야 됩니다. 타 사막도에 떨어지니.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령 불설법하고 내가 차라리, 이게 차라리 영자야. 편안할 영자도 되지만 차라리 영자. 내가 차라리 설법하지 말고 지리보 열반이야. 열반에 빨리 들어가 버릴게고 싶다. 그 말이야. 열반에 빨리 들어간다면 뭔 말이야? 자살한다는 소리 아니야. 열반에 빨리 들어가 버리겠다. 아이고, 내 막, 그냥 막,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가서 뭐, 한 서너 달 선정에 들어가 있으면 뭐, 저절로, 바짝 말라버릴 테지. 뭐, 이런 생각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할까 하다가, 이라 하다가, 토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 버릴까? 빨리 열반에 들어가 버릴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뒷 이야기는 또 이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파법불신고로 쓰겠습니다. 파법불신고로 타사막도리 사막도리니 사막도리니 아령 불설법하고 내가 차라리 설법하지 말고 이 부파경 사경 시간이 제일 알뜰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한자 쓰고 설명 듣고. 아령 불설법하고 지리버 열반 이라 하다가 빨리 질자입니다. 병 질자도 되고 빠를 질자도 돼요. 지리버 열반 참 부친 오래 사셨어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한 40세, 50세밖에 안 되는데 80세까지 살았으니 대단하죠. 지금도 뭐 인도에서 평균 연령이 60도 안 될걸? 그 다음에 또 네 구절 한 줄 읽겠습니다. 신념 과거 불의 소행 반편력하고
아금 소득 도로 여금설 삼성 이로다 그 말입니다. 신념 곧 생각하기를 과거 부처님의 이거 심자는 그 곧바로 그 말입니다. 찾을 심자인데 곧바로 생각하기를 과거 부처님의 소행 방편도 하고 방편력을 생각하고 염자를 거기까지 또 해요. 행한 바 방편의 힘을 생각하고 아 과거 부처님도 이렇게 도를 깨닫고 나서 말하자면 삼성법 차원을 다 유치원생 수준으로 돌아가서 불성 깨달으신 최고의 깨달음은 다 감춰놓고 딱 접어놓고 그 다음에 제일 수준 낮은 것부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쳤다. 그걸 생각한 거. 그게 방편력이라. 그게 방편인 거죠. 어른들이 뭐 어린아이에게 뭐 다 내놓을 수 있나요?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이. 그래서 아금 소득 도도 내가 지금 얻은 바 도도 내가 지금 얻은 도도 여경설 삼성 또한 응당이 삼성을 설홀이다. 삼성을 설해야겠다. 불성은 아니죠. 불성은 설하지 말고 성문영각 가장 그 수준 낮은 것부터 내가 설해야 되겠다. 그래 옛날 부처님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또한 그 길을 밟아야지.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념하는 게 곧 과거 부처님의 그러한 그 전체를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심념 과거 불의 심념 과거부의 소행 방편력하고 아금 소득 도도 도로 아금 소득도로 도도 여금설 삼성 이로다. 또한 응당이 삼성을 설할 것이로다. 삼성이로다. 그 다음에는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작시 사유시에 시방불 개연하사 범어 위유아하사대 거기까지만 작시 사유시에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시방불이 개연하여 시방에 있는 부처님이 다 나타나서 범음으로 위유하라
아주 청정하고 맑은 소리로 나를 위로해서 깨우쳤다. 위유, 위로하여 깨우쳤다. 그 깨우친 말은 이제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 말입니다. 작시 사유시에 쓰시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지을 때 작시사유시의 시방불기현 시방불기현 하사 범음 유아 하사대 범음으로 유아 하사대 그 다음에는 다섯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제 석가문 제일지도사여 득시무상법하고 수제일체불하여 이용방편력이로라. 방편력이로다. 그랬어요. 그 시방부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제라 석가문이여 선제라 훌륭하다 이 말이야. 참 착하다, 훌륭하다, 거룩하다. 왜냐하면은 과거 부처님의 행적을 떠올려서 나도 삼성법부터 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시방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시여. 석가문 이렇게 석가모니를 이제 줄여서 글을 문자 한자로 표현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석가문. 이렇게 석자로 하면 석가문 이렇게 합니다. 제일지 도사, 제일가는 도사, 인도하는 스승 그 말입니다. 인도하는 스승, 도사, 리더, 우리 인생을 리더하는 사람. 제일가는 도사시여, 득시 무상법하고 이 무상법, 가장 높은,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법을 얻고는 수제 일체불 하야 모든 일체 부처님들의 행적을 따라서 일체 부처님이 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삼성법을 설했으니까 그 전체를 따라가지고서 이용방편력이로다. 방편력을 쓰는구나. 그 말이요. 그렇게 찬탄한 거죠. 방편력을. 그게 이제 방편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동원을 해서 사람들의 그 근기와 수준에 다 맞춰서 그렇게 낱낱이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자, 쓰시겠습니다. 선제 석가문. 선제라. 석가문이요.
제1지도서요. 득시무상법하고 즉시 무상법하고 수제 일체불 하야. 일체불 하야 이용 광생이 이로다. 그 다음에 또 네 구절만 읽겠습니다. 아등 역계득 최묘 제일법 이연만은 위제 중생유하야 분별성 삼성호라. 아등 역계득 최묘 제일법. 나도 우리들도 또한 다 최묘, 가장 미묘한 제일가는 법을 얻었건만은, 득자를 거기다 새기죠. 얻었건만은, 위제 중생유하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분별해서 쪼개고 나누어서 삼성을 설했노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방 부처님이 나타나서 범음으로 아주 청량한 음성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한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선제 석가문 제일지 도사여 득시 무상법 하고 수제 일체불 하야 이용 방현역 이로다. 아등 우리들도라고 하는 말은 시방 부처님들이에요. 시방 부처님 우리들도 또한 최고로 묘하고 미묘하고 제일 가는 법을 얻었건만은 중생들의 근기를 생각해서 그 중생들의 그 유를 위해서 중생유를 위해서 그 불성을 가지고 나누고 쪼개서 분별해서 삼성을 이야기했노라. 그 얘기를 지금 시왕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주 논리정연하고 왜 불교는 그렇게 말이 많은가? 왜 별별 방편이 그렇게 많은가? 왜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많은가? 그 뭐 간단하게 당신은 부처님 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설명을 그렇게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정을 여기다 다 이렇게 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내력을. 왜 팔만대장경이 그래 많은가. 그리고 조사 스님들은 또 깨달은 대로 조사 스님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많고 많은 학설이 있는가. 곳곳에 그저 설법이고 곳곳에 경전이고 곳곳에 불교책이고 그럴 이유가 다 인연 따라서 근기 따라서 수준 따라서 상황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 보고 앉아서 공부할 사람은 컴퓨터 모니터에 앉아서 연마실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책을 받아서 공부할 사람은 책을 받아서 공부하고, 요즘은 참 그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인터넷에서 그 감동받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또 그 뭐 따로 시간 내기가 그 어렵고 하는 그런 이들은 방에서 인터넷 다 켜놓고 인터넷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이고 자기만의 공간을 딱 확보해놓고는 딱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다 공부하니까 아주 귀에 속속 들어오는 거죠. 노트 다 갖다 놓고 이제 그저 모니터에 뭐 설법 나오면 일일이 그저 메모해가면서 또 어떤 데는 또 그룹을 만들어요. 도반들끼리 한 뭐 11명이나 대여섯 명이나 이렇게 짜가지고 우리 모여가지고 차도 한잔 하고 법문 듣자 하고는 컴퓨터 딱 켜놓고는 이제 화음경이면 화음경, 법화경이면 법화경 이렇게 이제 켜놓고 한 시간 딱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아요. 또 저기 저 그전에 광주에서도 있었고 뭐 상해에서도 있었고 곳곳에서 그렇게 그 내가 알기만 해도 몇 곳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유 따라서 인연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들의 사정입니다. 우리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게 이제 분별해서 삼성을 사라는 이치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아등 역 개득 우리들도 또한 얻었다. 다 얻었다. 개득 다 얻었다. 무엇을? 최묘제일법. 최묘 제일법이은 많은 위제 중생유하야 모든 중생유를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위제 중생유하야 분별 설 삼성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